안녕하세요. 온입의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한 번 했던 거잖아요. 아, 네. 보여주세요. 네. 어, 잠깐만요. 저희 또 언박싱부터 가야죠. 네. 자, 준비됐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미도라는 브랜드고 네. 스위스 워치스 신스 발음이 구리네요. 네. 1918년. 18년. 우리 2018년이니까 그러면 200년 아닙니다. 올해로 이제 100주년을 100주년을 맞이한 모델이고요. 이제 창립 연도는 1918년 써 있는 대로 연락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11월 11일에 네. 빼빼로데이에 이제 창립을 했던 브랜드고요. 아, 왜 그래 진짜. 빼빼로데이. 조지 네. 샤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네. 이제 창립을 했고요. 오. 어, 저번에 봤던 모델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르다. 네.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시계를 케이스를 부러뜨린 적이 아, 있어요. 아, 맞아. 이제 조심조심히 네. 하다 이건 정리를 먼저 하고. 네. 이제 스위스 르루클에서 이제 시작을 한 브랜드고요. 이제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요미도. 요미도. 네,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나는 측정한다. 나는 측정한다. 아. 뜻이죠. 오, 예쁘다. 네. 미도도 이제 뭐 COSC 인증을 네. 조금 이제 많이 받는 편의 이제 브랜드고요. 네. 그 지난번 모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약간 라인업의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해요. 아, 그래요? 오. 그때도 제가 무슨 약간 건축물 얘기했었잖아요. 요 모델도 이제 약간 건축물 약간 관련이 있어요. 요게 이제 라인이 이제 벨루나라는 모델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런던의 그 로얄 알버트 홀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여서 로얄 알버트 홀. 뭐죠? 홀 들어갔으니까 무슨 뭐 오페라 이런 데인가요? 여기 있다 로얄 알버트 홀 네이버에 쳐가지고 그 사진 좀 네, 넣어주시면 네. 아 네네 아, 가본 적 있어야지 아 그러니까 우리도 못 가봤죠 근데 이제 네. 미도가 뭐 네. 100주년 기념 여러 가지 또 시계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런 약간 건축물에 대해서 영감을 받은 시계 아. 많은데 딱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그때는 비싼 이것도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 독특하게 보통 6시나 딱 정확하게 있었잖아요. 네. 그 스몰 세컨즈가. 근데 요거는 이제 7시 방향에 있는 거죠. 약간 비틀어서. 네. 네. 그리고 스몰 세컨즈를 중심으로 번지듯이 나가는 그러게? 기호시 이게 약간 다이얼 안쪽에 네네. 이렇게 쭉 이렇게 약간 요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네, 맞아요. 오. 보통은 정중앙에서 하는데 요것도 또 디자인 자체가 보이죠. 보이죠. 네. 요것도 때 말씀드렸던 이제 자글자글한 나선형의 연속된 무늬로 이제 플랑케. 디자인 자체 굉장히 심플해요. 맞아요. 깔끔하고 심플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이얼에 세공이 돼 있어서 좀 고급스럽고. 미도. 미도가 네. 써 있고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뭐 제가 건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네.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새 제품인가 봐. 보인다. 네. 빨딱. 그리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지금 이 모델도 그러면 자사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웃으시면 어떡해요? 아닐 겁니다. 아, 아니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아, 근데 이게 아니면서도 맞는 게 같은 그룹에 있는 무모델 사용하니까. 그럼 뭐. 아니 뭐 현대 기아차도 현대 엔진 쓰고 기아 엔진 쓰고 뭐 이런데 뭐 상관없지 네. 뭐. 그러면은 뭐. 반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네. 뭐 잠깐 나왔으니까 뭐 얘기 드리면은 네. 이제 미도 그리고 뭐 티쏘, 오메가, 론진, 그다음에 해밀턴 이거는 스와치 그룹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아. 그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에타라는 무브먼트 회사가 있어요. 아.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당연히 스와치 같은 그룹이니까 아. 이제 보통 이제 에타의 뭐 수정 무브먼트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온 또 다른 이렇게 인하우스 무브먼트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은 맞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반은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디자인 자체는 엄청 깔끔해요, 진짜. 멀끔해요. 네, 그냥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하얗다고서 다 깔끔한 건 아니잖아. 근데 깔끔함 속에서 일치하는 이 페이스가 진짜 깔끔해요. 약간 그 잎사귀 모양의 그 리프 네. 엔즈를 사용하면서 화이트 다이얼. 맞아, 헨즈도 진짜 예쁘고. 또 사용자분 한번 모셔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벨루나 모델 우리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아, 미도 벨루나 모델의 우리 주인공이시죠? 아, 애청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9에 지금. 원룸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남자입니다. 아, 네. 아, 네.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원룸? 네. 원룸 자영업은 뭐예요? 아, 원룸을 하고 있는데 네. 원룸을 다 자영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아, 원룸을 네. 임대해서. 임대해서. 네. 오. 네. 오, 대박이다. 원룸이 혹시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느낌 있네요. 네, 저기 안양 쪽에 좀 5천짜리, 70억짜리 건물. 우와! 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네.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일단 우리 또 시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자 일단 이 모델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시계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시계를 못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거를 사보자, 다른 방향 쪽으로 가보자. 좀 특이한 거를 구상을 하고 있다가 그 타임포럼이라는 그런 거를 들어가서 했는데 하여튼 미도 시계가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네. 처음엔 미도 멀티포트 크로노인가? 그게 제일 인기가 좋다. 네, 네. 그래서 차봤는데 제 손목이는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 커서 차다가 팔고 또 계속 얘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특이한 시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요 모델인데 그래서 벨루나라고 벨루나도 아니고 벨루나 2. 아, 벨루나 2. 벨루나 2. 그래서 투. 딱 보니까 이 다이얼도 되게 아까 말씀을 하셨었지 유님이 기호세 무늬가 있더라고요. 다이얼 안에 딱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게 또 7시 방향이 또 23컨즈. 그 시계가 지금 이 제품 말고도 굉장히 이 모델 말고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시계 엄청 애호가신가 본데요. 보통 몇 개 있어요 이러시는데 많죠. 이렇게 할 정도면 엄청난 게 많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 이제 70억짜리 원룸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거는 뭐 굳이.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많은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모델을 마음에 들어서 산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바로 제가 금액을 맞추는 걸로 가도 될까요? 네. 힌트 하나 주실 수 있나요? 힌트? 합리적이고 네. 잘 만들어요 가격에 비해서. 네 가격에 비해 그것도 힌트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것도 뭐 너 뭐 다르잖아 모델마다. 학생분들도 접근하기 좋을 것 학생분들도. 같습니다. 학생분들도 네. 그게 다인가요 힌트가? 에? 힌트가 그게 다예요? 네 그렇죠 뭐. 아 그래요? 브랜드 포지션이 가격대로 하면은 이제 뭐 론진보다는 네. 이제 아래 가격대 이제. 아, 그 이 모델이? 네, 해밀턴, 브랜드. 미도, 티소 이렇게 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한 번에 10만 원이죠? 110만 원! 어우 날카로운데요? 왜? 맞았어요 와! 와 진짜 찍었는데! 미도, 벨루나 2의 금액은 네. 이제 105만 원, 그렇죠? 그렇죠. 나 오늘 시내렸나 봐. 자 일단은 오늘 일단 시계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혹시 다른 시계 또 가능하시면 네. 한번 또 저희 온리뷰 협찬 좀 가능하실까요? 네, 네. 원룸 협찬은 안 되나요? 나도.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클로징 멘트는 또 우리 그 안양에서 오신 성함이 어떻게 됐죠? 네. 윤용찬입니다. 아 윤용찬님께서 네, 저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 좀 해달라고 네. 애청자분들께. 오늘 처음 와서 저희 떨렸는데 유튜브 구독 꼭 좀 해주십시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